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 소리냐? 쉽게 내 문서 같은데도 내 문서가 아닌 거예요. 뭐든 문서적으로는 안 움직이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영천함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 신축년의 양띠, 양띠의 총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띠들은 고집이 엄청 세고 그리고 자존심도 그분들 또한 많이 세시겠죠. 그리고 남하고 같이 뭘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개개인적인 사업하신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띠, 개미생의 19살, 고등학생 3학년 이제 되잖아요. 됐잖아요. 고3들은 작은 것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신축년에는 친구 조심해라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 19살 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꾸 속에 담아두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미생 분들은 이동의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직장을 뭐 이동하거나 뭐 이직을 할 때는 어디 가셔서 상담을 받고서는 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세 김희생. 김희생 분들 작년에 좀 고집부리다가 좀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화를 많이 입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손재 수 있고 그리고 망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풀고 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하반기에는 내가 몸져 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상반기에 몸 많이 챙기시고 어깨 눌리시는 분들 마사지 뭐 레도 받으셔서 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정미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 소리냐? 쉽게 내 문서 같은데도 내 문서가 아닌 거예요. 뭐든 문서적으로는 안 움직이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할 거면 내 돈으로 내가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돈이 없어서 뭐 동업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그걸로 문제가 돼서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67세 을미생분들. 작년에는 내가 죽자 했죠. 그러니까 죽자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정말 억지 부려가지고 내 거 아닌데 정말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못 가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정이 환란으로 갔겠죠. 그래서 가정으로 조금 불화가 있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차츰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뜻한 거를 하나씩 이루어진다라는 거겠죠. 올해는 조금 마음 안정 되신다니 힘내시고 그리고 조금 풀 거 있으면 가족들이라도 얘기를 하시고 풀 수 있을 때 조금 푸시는 게 좋습니다. 79세 개미생 분들은 보시고 가세요. 방향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성주운이 있는지 없는지 뭐 집질 때 성주운이 있는지 뭐 집질 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을 하고 가시잖아요. 다들 그냥 했다가는 쉽게 몸져 누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몸져 누우시고 안 좋아요. 금전 손실이 있으시고 몸져 누우시고 좀 안 좋다 하니 어디 가셔서 이건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양띠의 총운을 일러드렸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신축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